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투자를 해볼까? 그에 따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됐었는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두 가지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한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선방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반도체 분야 이제 D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오스틴 공장 관련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악재에 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악재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겠죠.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0년도 4분기에 최저 가격이 26,800원이었거든요. 디램이. 근데 현재는 4만 원대를 넘습니다. 4만 5천 원까지도 넘어가서 가격이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 자체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DS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IM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선 사업부를 뜻하는 거거든요.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자, 스마트폰 분야는 갤럭시 S21과 21에 대한 조기 출시로 4조 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바였다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조기 출시 효과와 집콕으로 인한 가전 수요가 위력을 발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뒤에 나오는 가전 수요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가 CE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IM 분야와 그리고 CE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트북에 대한 판매도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이제 HP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에 대한 판매와 그리고 프린터에 대한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만큼 재택근무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실적적인 효과를 봤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다시 한번더 이런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여전히 코로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노트북에 대한 수요나 또는 프린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존재를 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소비자 가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복 소비가 들어왔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비스포크 시리즈라고 하죠. 비스포크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가 뭐 조금은 키친 핏이라고, 뭐랄까, 이제, 부엌과 좀 맞춤형, 깔맞춤형으로, 이렇게 가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백색 가전이 이제 디자인까지 입히는,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면 한달 이상 걸리는 부분도 나타나고요. 뭐 식기 세척기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 한 3주에서 4주 정도, 예약이 또 기다려야지만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덕션도 요즘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죠.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이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붐을 일으킴에 따라서 지금 소비자 가전도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예전보다는 또 가전 분야 자체가 상당한 이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뭐 건조 우리가 예전에 가전이라고 하면 TV라든지 또는 이제 냉장고
세탁기,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면 요즘 여기에서 공기청정기도 있겠고요. 건조기가 또 들어가죠.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겠고요. 거기 이제 식기세척기, 식세기모님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식세기도 들어가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 판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점 이제 가전에 대해서도 뭔가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 텐데요. LG전자도 자, 타이틀이 뭡니까? 가전의 힘이라고 합니다. 가전의 힘. 가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분야를 철수하겠다라는 뉴스였는데, 사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LG전자라는 기업의 가장 악재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분야였습니다. 예, 그만큼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타나지 않았고 매출이 부진했던 그런 섹터군이었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1분기 같은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새 역사를 썼다라는 것이 타이틀 제목이었고, 자, 우리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시장 컨센서스는 약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 가까이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지만, 실제는 1조 5천억을 발표를 했어요. 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깨는 모습이 나타났다. 매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휴대폰 사업은 여전히 적자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어떤 분야가 올라왔었느냐? 바로 생활 가전과 TV의 호조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자, 철수를 결정한 휴대폰 사업은 2분기 실적부터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한번더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트업, 집콕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가전과 TV가 역대급에 대한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LG전자도 우리가 그램 시리즈로 노트북에 대한 판매가 당연히 늘어나겠다, 그죠?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백색 가전은 LG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백색 가전에 대해서도 LG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오브제 시리즈로 또 최근에 상당 부분 또 인테리어 깔맞춤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가전이 어느 정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면서 실적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시점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전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편의성이 더해지고 추가적으로 인테리어까지 더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가격은 더욱더 비싸지고, 대신에 수요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뭐 10만 원, 20만 원 금방 사는 청소기들도 요즘은 고가 청소기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 원, 120만 원까지도 호가하는 그런 청소기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만큼에 대한 또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일조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해 봤었는데, 자, 오늘은 가전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전 관련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안에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와 LG이노텍은 빼놓지 않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고,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게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변화 과정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뿐만이 아니라 꾸준한 가전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전자기기, 전자제품에 대한
잡다한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바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에는 LG전자가 있는 것처럼 삼성전기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긍정적 실적 발표는 우리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냈다는 것은 결국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발표를 해낼 것이다. 또다시 한번더 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기청정기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품도 다변화하면서 생활 가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삼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내는 전자제품이라든지 또는 전자기기에 대한 리모콘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진입니다. 예전에 이제 TV 리모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산을 해내는 기업인 최근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리모콘도 함께 생산하면서 실적적인 추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SPG와 SCD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BLDC 모터라고 하는 자, 속도 조절형 모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정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1단, 2단, 뭐 3단, 뭐 미풍, 약풍, 강풍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 단수가 3단, 4단이라면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은 12단, 13단씩 나옵니다. 속도 자체를 좀더 미세하게 조정을 할수 있고, 이런 BLDC 모터가 해외에서 먼저 개발해가지고 그 부분 자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BLDC 모터가 국내 가전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크게 이두 가지 기업이 이 BLDC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이 SCD가 이 BLDC에 대한 모터를 좀더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SCD가 소송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대신에 SPG 같은 기업들은 모터를 전반적으로 다 생산을 해내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모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SPG에 대한 실적 개선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S&T크는 우리가 이제 무풍 에어컨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파세코나 신일전자, BMT, 윈야, 딤체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또 다가오는 여름이기 때문에 또 미리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별로 하나씩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삼성전기가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부터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기부터 한번 같이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도 21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약보합 권역이긴 하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부분에서 다시 좀더 추가적인 반등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를 보시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LG전자가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이 없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과도기적인 성격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사업 자체를 이제 철수한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해서 큰 반영은 나타내지 않는 거지, 충분한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은 높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LG이노텍도 같이 보시면 LG이노텍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던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 자체는 수급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SPG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자리를 잡고 돌려내는 움직임인데,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현재 이런 8,000원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상당한 지지점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온 구간이고, 여기에서 일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좀더 강한 시세를 나타내면서,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G 또 SCD. 자, S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구 첫 양봉이 발생을 했죠. 그럼 요거는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400원대 부분 자체 깨지지 않는 자리, 그럼 그 위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삼진이라는 기업, 리모컨 생산 업체인데, 자, 이 기업도 요즘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좀더 관찰을 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 대신에 삼진이라는 종목이 주식 수가 600만 주가 지금 물량이 나타나 있고, 실제로 이제 대주주에 대한 물량을 제외를 하고 보면, 대주주가 지금 44%니까요.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0만 주, 330만 주 내외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이제 비중 조절이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두 가지 기업의 잠정 실적을 봤습니다. 그 잠정 실적을 통해서 좀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그 내용 꼭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좀더 집중하셔서 좋은 주식 투자 아이디어 만들어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